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짧은 세 개의 성경 구절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이해하시려면 실은 그 앞에 두 장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 4장부터 좀 봐야 됩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큰 전투를 치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자그마치 4천명의 군인이 전사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왜 졌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사무엘상 4장 4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앞으로 두 장 넘겨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를 가져다 놓고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주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뭐라고 그랬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됐어. 블레셋 너희 다 죽었어, 이제. 응? 이제 끝났어. 응. 법궤가 우리랑 있으니까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야. 야, 가자! 블레셋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그랬을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인들은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의 바로왕도 꼼짝 못하고 항복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전쟁에 질 순 없지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목숨 걸고 싸워보자.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4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나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대장부가 한번 되어보자. 지금은 우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 거꾸로 우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게 되는데 그럴 순 없지 않느냐? 한번 대장부같이 한번 이판사판 목숨 걸고 싸워보자. 와! 죽기 살기로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0절과 1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누가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도망가지 못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날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 앞에 전쟁에서 4천 명 죽은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3만 명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목숨보다도 소중한 건데 이걸 빼앗겼어요. 그리고 현직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차기 제사장이 돼야 될 홉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통에 같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인생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벗개만큼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빼앗겼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이럴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오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단만 잘한다고 되나요? 처방도 잘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전쟁에 졌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졌구나. 여기까지는 진단을 잘했어요. 진단을 잘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진단했어요. 그리고 바로 처방을 내립니다. 근데 그 처방이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이 이기니까 법궤를 가져오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전쟁에 진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법궤만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방식은 예수 안 믿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마치 부적인 것처럼 여겨서 그 성경만 갖고 있으면 복이 들어오고 그 성경만 들고 있으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서 도망간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막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 읽어서 너덜너덜해야 돼요. 때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너무나 이 성경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장을 찢어서라도 갖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걸 벌기 위해서 그렇게 찢을 수도 있어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요. 성경을 열어놓고 조근조근 차근차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깨달으면 아멘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삶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십계명에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들어있을까요? 내 삶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이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이르시되 뭐라고 했는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환경 따라, 내 기분 따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협박이 있어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법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이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죽은 나무 지팡이인데 싹이 났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그만큼은 한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대들다가 하나님 진노하셔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과 모세를 택했다. 내가 그들을 세웠다. 이것을 열 보여주기 위해서 열두 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지팡이 다 들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꽂아놓고 하룻밤 뒤에 와라.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와서 이 고라의 지적대로 모세나 아론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난 게 없어요. 더 못난 것이 못난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 세웠다는 게 중요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질서를 가지고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영적 권위를 세운 것, 그거를 존중하라는 뜻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걸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군대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 만나는 잘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안식일을 제외한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만나서 만나래요. 얼마나 맛있든지 그걸 만나라고 그랬어요. 이 샘플을 항아리 넣어둬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믿음 중에 제일 큰 믿음은 내 남은 평생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안 주셔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순교자로 받아주실 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에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책임 안 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굶어 죽어야 내 영광이 드러나겠다 싶어서 때로는 굶어 죽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방금 우리 최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적군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믿음으로 살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목을 치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엎드려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담대함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러 가야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미신적인 신앙,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려고 하지 않고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 잘못된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오판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낭패를 당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도 친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벌벌 떨었는데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이 판사판 한번 붙어보자 해서 붙었더니 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신도. 그리고 이 법궤를 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간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을 모신 신당에다가 포로처럼 이 법궤를 가두어 놓은 거예요. 신이 나서 잔치를 하고 승전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찍 다곤신한테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당이 턱 코를 박고 엎어져 있네. 아이고 큰일이다. 우리 다곤신한테 벌 받겠다. 저주 받겠다.
얼른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요, 더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날 역시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데 이번엔 머리가 땡강 부러져 있네. 손목이 툭 부러져 있네. 기겁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앞으로 도로 한 장 넘겨서 사무엘상 6장, 5장 6절을 보세요. 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법궤가 들어온 뒤로 이 블레셋 사람들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 간지러워서 긁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더니요 버섯 같은 종양이 되는 거예요. 종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종기, 그래서 제가 이 독종이 뭔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로 튜머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튜머가 뭐냐면은 암 생기면 암에 종양이 생기잖아요. 그 종양을 튜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독종이 막 생기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야, 우리 법궤 감당 못해. 가드로 보내자. 법궤가 가드란 동네에 가자. 막 가드 사람들이 막 독종이 퍼져서 막 죽어나가네. 어이구 뭐니, 에돔으로 보내자. 에돔 사람이 막 죽어나가네.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임하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제약덩어리니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의 영광 임하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만큼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만큼만 임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판을 하고 오진을 했는데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은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합니다. 진단을 정확히 내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침착해야 돼. 그리고 판단을 잘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을수록 재앙이 빨리 끝납니다.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은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백신이 나오고 별짓을 해도 이 코로나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한 뜻이 이루어지면 이 순간이라도 당장 다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빨리 깨닫고 빨리 고칠수록 재앙은 끝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는 우리가 감당할 게 아니다. 이 법궤는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다. 돌려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꽤 똑똑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돌려보낼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블레셋에 있는 그 제사장들, 자기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복술자, 점쟁이들 다 모아가지고 조언을 받아요.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6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마라. 그에게 뭘 드려야 된다? 속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6절에 나오는 제사법인데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훔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돼. 훔친 물건의 5분의 1을 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20%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아,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금으로 쥐 모양의 금물 5마리를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가 5개가 있거든요. 그 5개 도시 하나하나당 하나님 좀 제 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고민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지? 독종이 생겼으니까 이 버섯 모양처럼 생긴 이 흉측한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브레셋을 이루고 있는 다섯 개의 방백을 이렇게 의미하는 뜻으로 다섯 개의 독종 모양의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법궤 실은 수레 위에 법궤 상자 옆에 같이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해서 된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그들은 나름대로 궁리를 했는데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생각해 낸 게 있어요.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 두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어미소로 끌게 하면서 이 소에다가 줄을 묶고서 사람들이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소를 그냥 놔둔 거예요. 야, 니네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리고 어디로 가나 두고 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싶어서 암소들, 막 새끼를 낳은 어미의 본능을 가진 이 짐승의 본능을 이용해 보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미의 젖을 먹어야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맴맴 울어대는 이 송아지를 집에 가두어 놓고 끌고 온 소를 놓고서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으면 이 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송아지 있는 대로 가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짐승의 본능을 잘 아실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순진하고 얌전했던 암소도 새끼를 낳고 나면 예민해지고 싸나워져요. 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에 아마 다섯 살이나 여섯 살 됐을 것 같아요. 강경이라는 곳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컸습니다. 그때에 아주 마당이 아주 넓고 밭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닭들을 키워서 이렇게 풀어놓고 키웠어요. 그냥 다 풀어놓고 옛날 요즘 저는 가둬놓고 키우지 않고 거기에 빨간 볕이 있는 암탉, 장탉이요. 털도요, 빨갛다 못해 새까만 장탉이 늠름하게 있고요. 거기에 암탉들 몇 마리가 막 따라다니고요. 막 부화한 노란 병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마 저희 부모님들한테 외출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 5살, 10살 먹은 애 마음이 어떤 나쁜 마음이 생겼는지, 심심해서 그런지 제가 걷다가 돌을 던졌어요, 병아리한테. 와, 이 장탁이요, 벼슬 세우고 쫓아오는데요. 정말 그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놀래가지고 마루로 도망가고, 마루로 튀어오르고, 안방으로 도망가고, 안방으로 쫓아가고, 건너방처럼, 나중에 부엌으로 뒷문으로 도망가고, 얼마나 쫓아오는지 막, 엄마, 나 살려, 그리고. 아마 그때 제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지 모르겠어요. 이 닭도 새끼를 지키는 본능이 그렇게 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벳세메스, 이 법궤를 실은 소가 새끼한테로 가지 않고 니네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냥 놔뒀는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리적인 힘을 써서 억지로 떼어놓지 않나 나는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 한은 버티는데도 억지로 콧두레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는 나는 갈 수 없는데 그냥 놔뒀는데도 가게 함으로써 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모두가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들이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 이 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해. 너무나 기뻐해. 여기까지 끌고 온 소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맛있는 최고급 염물을 먹이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극진하게 대접했을까요?
아이고 수고 많았다. 여기 푹신푹신한 풀 깔아놨으니까 여기서 푹 좀 쉬면서 편히 좀 쉬거라 했을까요? 어떻게 했나 본문 14절 보세요.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법궤를 실어온 수레를 도끼로 다 나무를 팹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끌고 온 소를 번제물로 드리는데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각을 떠야 돼요. 살아있는 채로 예리한 칼로 금을 긋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뜯어냅니다. 이 가죽과 살점이 붙어있다가 뜯겨나가면서 온몸이 빨간 피로 물들어요. 이때 손은 씩씩거리면서 그 고통을 참아요. 근데 산채로 긴 칼로 내장을 푹 찔러서 산채로 심장을 꺼집어내고 내장을 꺼집어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팔다리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어미의 본능을 억누르고 짐승의 본능을 억누르고 자기가 가야 할 그 머나먼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울면서 가는 것처럼 유혹 있고 시련이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쾌락에 빠지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모든 본능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본능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이 일이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법궤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13절에 나오고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16절에 나와요. 13절을 보십시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본 것을 뭐 했더라? 기뻐하더라.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16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났다. 이제 다 해결됐다. 아, 이제는 우리가 저 지긋지긋한 법궤하고 같이 안 있어도 되겠다. 재앙이 끝났다. 휴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법궤를 빼앗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파도에 휩쓸리면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자빠지고 울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웃어봤는지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도로 가져다 줬을 때에 그들은 기뻐뛰며 춤을 춰요. 그리고 재앙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재앙을 벗겨주는 일,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때로는 오진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목회자도 미성숙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법궤가 먼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고, 법궤가 내 가정의 중심에 있게 하고, 법궤가 이 교회의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울며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나의 그 본능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코로나의 위협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유혹이 있지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내가 가야 할 벳세메스를 향해서,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을 위해서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기쁨을 되찾기 시작해. 그러면 나로 인하여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해. 그러면 나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나라는 살 길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에 이 대한민국 중심에 법궤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얻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라스트러너,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 법궤를 맨다면 그것은 축복된 인생. 법궤를 맨서는 결코 고난당하는 소가 아닙니다. 법궤를 맨서는 결코 재수 없어서 뽑힌 소가 아닙니다. 법궤를 맨서는 결코 불행한 소가 아닙니다. 이 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특권을 누리는 영광의 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매볼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같이 하자 있는 인생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같이 허물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성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같이 하자 있는 인생도 이렇게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멍에는 있습니다. 직장의 멍에, 가정의 멍에, 자녀의 멍에, 배우자의 멍에, 질병의 멍에, 물질의 멍에, 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멍에를 쉽게 지는 방법이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멍에들 중에 주님의 몸인 교회의 멍에를 메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짐이 아니오 영광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자랑스러움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악인의 장막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를 있는 게 훨씬 낫다. 훨씬 좋다.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두 마리 소가 끌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소가 끌게 하지 않고 두 마리의 소가 끌었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맞춰야 됩니다.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템포를 맞춰야 됩니다.
두 마리 소 여덟 개의 다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착착 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하자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성질도 다 못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못된 성질 중에 제일 못된 성질이 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냅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막 앞으로 혼자 막 갑니다. 그러면 이 술의 골짜기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앞서가는 소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 뒤에 오는 소를 깔봐서도 안 됩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불같이 열심히 내는 사람에게 찬물 끼얹으면 안 됩니다. 진중한 사람에게 겁 많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흉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밀당하는 게 아닙니다. 줄당기게 한 것처럼 줄다리게 하는 것처럼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교회는 찢어지고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솔로가 아니에요. 독창이 아니에요. 코러스예요. 합창입니다. 혼자 빨리 가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됩니다. 혼자 큰 소리 내도 안 되고 모두가 노래하는데 입 다물고 있어도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그 지위에 맞춰서 모두가 충성의 박자와 음정을 맞출 때에 멋진 합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념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에요. 자기의 신념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암만 정치 이야기해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설득하려다가 싸움하지 절대 동의하는 경우들이 없더라고요. 때문에 그 길 가는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가야 될 그 길, 벳세메스로 향한 그 길을 법궤 메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 김영우 목사님 인도한 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그런 기도예요. 지난 14일부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차량 운행했어요. 수요일 예배 다니엘 기도 다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나와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데 한 사람의 기도라도 더 보태야 돼. 그 기도가 보태질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혹시 나만 잠자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 새벽이 어려우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낮에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빨리 마음껏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 더 힘든 우리 선교사님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돼. 지금은 전미숙 목사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만 다니엘 기도에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브레이크스루, 돌파, 글래스 실링, 유리 천장 그거 빵 깨트리고 나가야 돼. 수요 기도 예배도 기도의 사람들을 가득 차야 돼. 다른 데 모르겠어요. 나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막 와글와글 매달려 기도해야 돼. 마스크는 꼭 쓰고 막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을 벗겨주는 일을 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국교회 강단과 성도들의 가슴에 법궤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새끼를 떼어두는 앞
아픔을 넘어서서 그래서 울지 않을 수 없지만 울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